정치 9단 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네요. 제가요. 예. 법사위원입니다. 네네네. 제가 법사위에서 우리 이정렬 판사 예. 얼마나 옹호했는지 아세요? 아, 뭐 청탁을 드린 것도 내세요, 아닌데. 아무튼. 예, 청탁 드린 것도 아닌데. 청탁은 안 했지만은 예. 정의롭게 했죠. 예. 그러니까 아유, 이제 변호사로 돈 버니까. 아, 지금 변호사 아닙니다. 아직 안 해요? 네. 오. 아직 지금 사무장. 아직이라고 하기보다 사무장에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장 월급이라도 예. 나한테 후원금이라도 보내야 돼요. 어, 대표님 기왕 저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청탁을 하나 드리자면 아, 이 여기 이 출연료가 짭짤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네. 안 그래도 이 방송이 훨씬 좋아졌어요. 김호진 공장장이 할 때는 예. 이거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아, 굉장히 청취율도 좋고 예. 훨씬 잘한다 하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제가 네. 법무부에다 조치를 해가지고 예. 김어준 입국 금지. 입국 금지. 아. 네, 조치를 하고 그 대신 생활비는 제가 좀 보내주려고 해요. 아, 이것도 그런 배려까지. 아니, 1년만 안 오면은 네. 교통방송 빵 뜨네. 아. 그리고 그동안 듣던 그 양반은 예. 좀 질이 낮아서 안 해야 돼요. 제가 차마 그 말씀까지는 못 드렸는데. 아니, 질이 부장판사님은 고질이고 어? 저도 상당한 중질이고 거긴 저질이에요. 그 우리가 아는데 예. 왜 아느냐? 그것도 제일 많이 들어요. 다녀보면요. 예. 아, 김어준 공장장어 하는 거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전라남도 예. 부산 가도요. 거기까지는 사실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라디오로 가는 건 아니죠. 네. 웹으로 듣고 뭐 뭘로 듣고 다 얘기해. 네. 그러니 이거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안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사실 그러니까 저까지 저질돼요. 대표님께서 잘 하시니까. 아, 물론 저는 건데.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네. 내 파트너가 이정렬 부장판사 같이 훌륭한 분이 한다면은 고질의 진행자가 한다면은 훨씬 올라가니까 오지 말게 하자. 어, 대표님 근데 고질 하신 게 괴질로 들립니다. 아, 오늘, 아, 모셨는데, 항상 저기, 그, 대표님 나오시면은, 그,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면, 안녕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최근에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어제 그, 가처분 결정도 나오고 해서, 정말 안녕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가 가처분은, 네. 이 판사 재판장은, 네. 오른 눈으로 볼 때, 왼 눈으로 볼 때, 두 눈 다 뜨고 볼 때마다 틀리더라고요. 아, 판결문이. 네. 그래서 재판장은 네. 저처럼 예. 일목요연하게 보는 사람이 재판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 진짜 그래요. 저는 네. 일목요연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예요. 어제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제가 11년째 네. 이 법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판사 출신 사무장보다는 제가 훨씬 나아요. 아, 저는 사무장 경력이 아직 이제 3년밖에, 그렇죠. 4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저는요, 감옥도 살아보고, 뭐 예. 재판도, 지금도 재판 받는다니까요. 네. 얼마 전에 또 저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1월 달에 예. 이제 선고하는데, 네. 아무튼. 예.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이 투표는. 예. 즉, 신임 투표는 법적인 효력이나 의무를 발생하는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중단시켜야 할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거기다가 판결문에 재신임이 부결되더라도 네. 안철수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했고 네.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왼쪽 눈으로 본 거예요. 예. 만약 이정미 소장처럼 일목요연하게 봤다고 하면은 인용이죠. 어. 그 아까 우리 이정열 사무장입니다. 판사께서도 네. 부장판사님도 전직. 네. 우리나라는 높은 걸 좀 불러주는 게 좋아요. 사무장보다는. 사무장 높습니다. 네. 아, 예. 예. 네. 일본 위안부 얘기했을 때 예. 뭐 그렇게 설명 들을 필요 없이 네. 위안부 협상은 파기한다. 네. 이렇게 판결문을 하듯 딱 때려보내야지 무슨 얘기를 들어요. 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기왕 이제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대표님하고 이제 자리를 한다고 하니까 저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여쭤봐 달라고 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 법적인 것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 당원 투표 이것을 거부하시는 게 질 것 같아서 그러신 거 아니냐? 반대하기 때문에. 네? 반대하기 때문에. 네. 이거 또 가처분 신청도 했고, 네. 만신창이를 만들려고, 네. 가처분 신청을 했고, 네. 제가 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또 한 저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도, 네. 이건 사법부의 판결은 항상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은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국회에서 해결하라. 네, 자율권 보장이죠. 네.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의 학문적 얘기고 예. 판사들의 변명이 딱 그렇게 나온다. 이 개입하기 싫다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용이 되지 않는다. 네. 어? 그렇게 기각된다 예. 하더라도 해보는 거고. 그런데 어제 소득이 있어요. 네네네. 방금 제가 읽었던 그런 예.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반대한다.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당무회의에서 최고위에서 얘기한 것은 통합을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 네. 여기에 대한 당원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예, 바꾸죠. 막상 투표를 하면서는 예. 네.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를 신임하냐 안 하냐. 예. 이런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건 예. 원천적인 무효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어제까지 경의적으로 한 15% 투표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보면은 나흘간 하는데 대개 지지자가 첫날 약 70% 합니다. 예. 예. 아, 오늘 보세요. 네. 오늘은 툭 떨어질 거예요. 네. 그 충성분자들이 70%를 하기 때문에 네. 많이 하는 것 보이지만은 저는 3분의 1, 33%를 결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원 투표,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말고 전 당원 투표 자체를 지금 반대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 투표해서 이기실 것 같으면 찬성하실 텐데 질 것 같으니까 투표했을 때 결과가 투표 결과가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당한 불법적인 통합을 하려고 하고 네. 어? 오늘 말이죠. 심지어 그 정동영, 네. 천정배 예. 이 세 분이 이현주 네 분이 당대표 나왔을 때 네, 네. 정동영 후보가 천정배 후보가 물어요. 바른정당과 통합할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 하지 않는다. 아.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라는 동영상이 이제 찾아내가지고 지금 카톡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제 페이스북에 있는데 만약 여기가 지금 예. TV라고 하면은 교통방송은 TV 안 내줘야 돼. 그러면 다른 방송이 죽어요. 아니 저 대표님 저 TV 있습니다. 정봉주 아, 의원이 하는 그 저 충격 시대도 나가고. 아니 그 뭐 제대로 된 TV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이 죽어 전부 교통 방송만 시청하기 때문에. 아 워낙 훌륭한 방송이죠. 아 그래 아무튼. 네. 그럼 제가 대통령 되면 해줄게요. 아 이거 갈등되네요. 아무튼 자, 예 거기에 보면은 다 아, 그게 나와요. 예. 어? 제가 참 꼭 보여주고 싶은데 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기 제가 바로 저 카톡 아이디 보내 올리겠습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못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 주장을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해당 바른 정당과. 예.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합당 취지는 없는 겁니다. 아, 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나오겠네요. 많이 나와요. 예.
자, 대표님,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저기, 그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실 정도로 정말 이 정치계를 꿰뚫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합당을 했다, 탈당을 했다가, 분당을 했다가 하는 그런 전과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시지 않았을까? 왜 모르셨을까? 예견하시고도 그러셨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당시에 어떤 판단으로 이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대표와 당을 같이 하실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봐달라고. 모르셨어요? 이거,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다. 원숭이도 남의에 떨어져요. 아니, 저기, 김어준 공장장 그 저 입국 금지 처분을 만들어낼 정도로 능력 있으신 분께서 스스로를 원숭이로 비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사람은 누구나 오판할 수 있고. 아, 네. 그렇지만은 누구를 속인 사람이 나빠요. 아. 속임을 당한 사람이 나빠요. 그렇지만 그렇죠. 같은 사항을 예. 두 번 속임을 당하면 속인 네. 당한 사람이 바보고 잘못이에요. 지금 첫 번째시다 대표님께서는 그런 제가 꼭 그렇게 답변해야 아니, 저 우리 이정열 부사가 김어준 공장장한테 가면 많이 됐네. 아니요, 저희 이제 거기 스타일이 답지 마세요. 스타일이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조서에 올려놔야 그래가지고 판결문 쓸 때 참고를 할 수 있겠다. 지금 사무장이 무슨 건방지?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든 아까 그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좀 저 오늘부터는 이제 떨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나 이 통합파 쪽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홍보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우리는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첫날은 그렇게 많은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네. 그걸 감안해서 들으세요. 아. 정치인 말은 네. 정치인은 말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정치인은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판사예요. 우리 피고인은 예. 자기도 그러잖아요. 재판할 때. 피고인이 유리한 얘기만 해라. 네. 그리고 불리한 얘기는 거부, 진술 거부해도 된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 거기서는 그러더니 또 여기서는 그렇게 바뀌어서. 대표님 사람이. 여기 피고인으로 계신 게 아니니까. 어, 나 피고인. 자, 그러면, 지금, 저기, 이제 통합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이번 주 현안이 되고 있어서, 통합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을 때 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만, 그럼 이제 대표님을 비롯한 이 통합 반대파 쪽에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 시나리오라든가, 예, 로드맵은 어떠신지.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정당이라는 것이, 네. 국고보조. 네. 국민 세금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전에 전라남도 지사 나왔다가 이제 실패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문자 비용만. 예. 20억 넘게 써가지고 도저히 선거를 못 하겠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당비로. 예. 박지원님. 이정열님 당원 네네. 이름을 넣어서 네. 투표를 아, 하라고 이렇게 예. 독려를 하고 있고 네. 찬성하라고 독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보내왔는데 어제 11번을 받았대요. 그리고 폭탄이네요. 저희 사무국장도 10번 받고 예. 어떤 분은 6번 받았다는 사람이 제일 적어요. 네. 엄청나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 박지원 예. 제 아내한테는 안 보내더라고요. 왜요? 저는 반대하는 걸 아니까. 이래서 과연 그것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하고 있다. 과연 그렇죠. 네. 아. 과연 국민이 준 이 국고보조 혈세로 네. 이러한 것을 사용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아마 법적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는 매월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당 재정을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네.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요. 예, 당원들도 알아야 되고. 예. 예. 그런데 국민도 알아야죠. 네. 예, 국민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돼서 제가 요구했어요. 우리가 당 개혁 차원에서 이걸 공고했는데 왜 안 하냐? 네. 그러니까 김관영 사무총장이 하겠습니다. 예. 이런 짓 해서 되겠어요? 아. 그래서 아직... 제가 참 바로 직전 대표로서 돈 쓰는 네.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소인배 같지만은. 아, 근데 국민 돈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 돈이고. 네. 이건 말이죠. 제가 그 20억 들었다. 예. 하는 그 얘기를 상기시키면은 이거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땐 수억 들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오늘 3일만 하면은 어떻게 네.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김관영 사무총장은. 네. 이동섭 선관위원장은 중단해라. 예. 하지 마라. 네.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 이것이 당원 투표가 법적 요건을 갖춘 3분의 1이 투표해서 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전당대회만이. 그렇죠. 통합을. 법적으로 그렇죠. 해산을 선언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부장판사 출신이 법적으로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무장밖에 못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안철수 대표 측 통합파 쪽에서는 이런 법적인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라는 걸 끌어들인 거 아니냐. 그것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신임 투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네. 서울시장은 유권자 몇 명 이상이 투표해야 된다 하는 법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나 소환. 주민투표법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네. 유권자, 즉 국민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해서 과반수 찬성이 돼야 의결된다 해요. 네, 그렇죠. 그건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과연 우리 당은 당규에도 국민을 당원으로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 전당원 투표제가 누구나 신청하면은 남발되기 때문에 억제를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 3분의 1이 돼야 된다. 어? 오세훈 무상급식 예, 그때 나쁜 투표해가지고 3분의 네. 1 안 되니까 개봉도 안 하고 덮었잖아요. 네. 이번도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네. 하는데 안철수 측에서는 아니다. 예. 내 신임 투표 되니까 박지원 당신도 19% 투표해서 대표도 했고 내가 될 때는 24%. 그때는 네. 또 경쟁자가 천정배 정동영 예. 이현주 세게 붙었으니까 투표가 더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도 24%가 했기 때문에 그 필요 없다 3분의 1. 네. 그렇지만 그것은 당은 당규. 우리 당은 당원 1호의 1호 당규. 예, 당원 당원 예, 규정 있죠. 당규. 예. 역시 예, 25조인가 막 그런 걸로 저기 법조인이라 다 예. 공부해 가지고 오셨군. 야, 예, 저기 이렇게 다 자료는 항상 가지고. 아, 잘했습니다. 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저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2015년에 새정연 혁신안이 나왔을 때 당시에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의 새정연 혁신안을 놓고 그 반대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그 뭐 여론조사든 뭐 당원 투표든 이런 거 다 반대한다 할 때 그 근거로 들었던 것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로 변질돼 버리니까 본질을 흐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국민의당의 이 전당원 투표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신임 투표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대표님 생각은. 게 뭐 안철수 대표야말로 진짜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네. 왜 또 과거형입니까? 정치를 하다 예. 보니까 저렇게 예. 오염이 빨리 되는 아.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가 네. 하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차라리 저분은 의사보다는 네. 연예계로 나갔으면은 아주 잘했을 것 같아. 감수성이 아... 있는. 그런데 또 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까도 봤잖아요. 불과 4개월 전에 예.
절대 TV 예. 공개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질문하니까 네. 통합 안 한다. 그리고 저한테 네.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얼마나 충성을 해줬습니까? 저에게도 선배님 통합 통짜도 안 꺼냅니다. 네. 중진들, 전직 대표, 당원들,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통합 통짜도 안 꺼낸다. 네. 그리고 연대나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분이 유승민하고 만나서는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2015년 새정년 네. 신임 투표에 대해서도 반대했단 말이에요. 네. 그 2015년은 2년 전이나 되니까 저도 잊어먹었어요. 아, 시효가 지났다. 아니, 그렇게 좀 바꿀 수도 있. 네. 아, 그런 시간이 이게 지났다. 뭐예요? 바로 엊그제하고 예. 저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고 나서 기자한테 가서 2시간 만에 통합만이 살 길이다. 예. 그래서 첫째는 무신분립. 신일 지도자가 신뢰가 없으면 네. 국민이 따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일단, 오늘 지금 박재원 대표님 말씀 듣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장진영 최고위원 출연해서 반대쪽 얘기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아, 제가 장진영 최고하고, 예. 예. 그, 거기하고 이렇게 할 예. 군번은 아니니까. 아, 그렇죠. 당연하죠. 장진영 최고위원 네. 부를 때는 저 네. 부르지 마세요. 아유, 대표님 바쁘신데 이틀 연속 나오실 수 있어요? 아, 뭐, 이틀 아니라 3일도 지금은, 어? 예. 그냥 나와요. 그, 대표님, 이거 하나 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기,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친정당 구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일단은 대표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통합이 된다고 보고, 예, 통합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당이 6.8%고 바른정당이 5.6%여서 합치면 12.4%인데, 근데, 이게 통합이나 뭐 이런 게 벌어지고 난 이후에 보면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12.8%로 지금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반대 하시는 그 쪽에서 정당을 새로 만들었을 때는 3.5%로 조사가 됐다고 하고요. 근데 뭐 이 격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0.4% 차이가 나거든요. 이 조사를 대표님 입장에서 보실 때 아, 이거 믿을만 한 건지 아니면은 아 이건 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떠신지요? 저는 그 이하로 나옵니다. 어쩌시면 보십시오. 네. 동서화합. 네. 야권 통합은요. 예. 국민이 가장 바라는 일반론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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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혈액형이 다르고 정체성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정당이 통합해 놓으면은. 네. 그걸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2.8%나 나오지. 예.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3등, 4등이 합치면 2등 된다 하는 예. 것은 또 정치에서 2등은요. 다 떨어져요. 2등 되는 거 봤어요? 원래 우리 선거구제가 2등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2등, 네. 4등까지 되는 기초위원은 몇 명 될 아, 예, 거예요. 예. 거긴데. 그러나 네. 17개 광역단체에서 싸그리 낙선하면은 국민의당이 신당이 통합당이 승리했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8%는 네. 국민의 막연한 네. 동서화합 그리고 야권 통합을 해서 좀 정부 여당을 견제해라 네. 하는 희망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반대가 신당을 창당했을 때 우리 반대 세력을 3.5%로 하는 것은 네. 어째서 너희들은 또 분열했냐? 아. 그런 징벌적 요 사항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아. 저는 그렇게 됐다. 네. 이렇게 보지. 아. 그러나 이 흐름이 네네.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분열하지 말고 아. 분열 안철수 네. 당신 그 초심으로 그 새정치로 돌아와 주세요. 아. 하고 노래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아, 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탁월하게 분석을 해주신 우리,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요. 예. 내일 장진영 최고위원이 나온다가니까 한 말씀 네. 하는데. 네. 우리 당원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전에 지난 총선 때 우리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했대요, 서울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낙선하고 지역위원장 아닌데 네. 이 양반이 SNS에다가 예. 배낭에다가 강목 뭐 몇십 개씩 넣어가지고 때려 부시자. 이건 흔히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최고인이라는 작자가 침소봉대에서 막 퍼날려가지고 네, 또 언론에서도 예, 예. 이거 강목대에 나오는 것 아니냐 하지만은 예. 그것은 상고시대 얘기야. 네.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그런 거 내일 묻지 한번, 마세요. 예. 아, 묻지 말까요? 예. 한번 해볼라 그거 물으면은 네. 또 전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어준 아웃. 예, 입국 금지 조치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